네,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실험을 준비를 했습니다. 콜라겐을 한쪽에는 넣을 거예요.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물. 보이시죠? 여기다가 각각 달걀 노른자를 하나씩 넣을 거예요. 48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 노른자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할 거예요. 그냥 물에다가 노른자 넣은 거고 이거는 콜라겐을 풀은 다음에 노른자를 넣은데. 보이시죠? 오, 터졌어. 터졌다. 그러니까 되게 약한 상태였나요? 네, 맞아요. 아주 약한 상태고요. 네. 반면에 이 콜라겐 넣었던 이 모양 자체도 탱글탱글 좀 달라요. 좀 동글동글한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동글동글하게. 보이시죠? 우와. 네. 지금은 그대로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콜라겐이 부족하면 달걀 노른자처럼 우리 전신 건강도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. 연골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골다공증, 잇몸에 부족하면 잇몸병, 혈관에 부족해지면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노화 예방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콜라겐 감소를 막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 콜라겐이 전신 건강에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줄은 진짜 몰랐어요. 이 콜라겐이 점점 주나요?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. 정말 이거 너무 놀랍죠? 20대 중반이라니. 매년 1%씩 감소를 하다가요. 40대 중반이 되면 20대의 절반밖에 남질 않아요.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완경과 갱년기가 오는 50대 이후입니다.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요.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고 꽉꽉 잡아주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 완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죠. 그러면서 콜라겐이 30%가 더 감소를 하게 돼요. 그러니까 노화도 급속도로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